이게 좋아해. 네. 내가 지금 얼굴 돼갖고 사장님은 송아지 죽일 폐사율이 별로 안 나겠다. 네 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도 실패 안 봤어. 40몇 마리 쭉쭉 이쯤에 송아지 낳았는데도 한 마리도 안 죽이는데 뭐 저기 저 위에 그 낳았다 2월달 것까지 죽거든. 네. 1월달 12월달 이쪽에 낳았다. 네. 송아지를 저 설사하고 가지고 들어와가 네. 저기 오늘을 갖다 따뜻한 상태에서 요 닦으러 간 민개를 이리 달아주면은 네. 그냥 바깥에서 외부에서 좀 추울 때 있지. 네. 그 달아주는 것 가면 또 훨씬 더 송아지가 좀 빨리 회복이 돼. 네. 빨리 회복도 되고 민개를 다는 이는 예후도 훨씬 좋고. 네. 그러니까 뭐 그 저기 바깥에서 뭐 추운데 일이 안 하고 컨테이너 닦아오고 온도 맞춰놓고 하면은 그런 것도 훨씬 효율적이고. 네. 그러니까 컨테이너 일이 좋은 것 같아. 네. 그런 것 때문에. 뭐, 설사 안 하지는 않으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그 이웃이 바깥에 바깥에 따는 것 하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좋거든요. 그러지. 이거 조직 계량에 햇볕에서 먹고 노래가 농가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해도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겁니다. 네. 저도 좋아 보여서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아 이런 게 누가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처음엔 매우 미쳤다 했는데 뭐 애들 거기. 네. 애들도 미쳤다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겨울에 새끼 낳아가지고 네. 저녁에 추울 때 돌돌돌돌 떨고 있다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컨테이너 대부분 다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와갖고 날로케이션 해보니까 네. 자기도 훨씬 좋다 해요. 아, 네. 그 송아지도 막 영고 막 처지는 것도 없고 네. 겨울에 안 떨고 하니까. 그리고 혹시나 이게 어미가 네. 저기 그 다음 날 저 가서 붙이나면 지 새끼를 못 알아보는 거를 걱정은 많이 하더라고. 아 예예예. 예, 예. 근데 새끼를 낳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미가 충분하게 핥아 주고 네, 지 됐고. 새끼를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하고 나서 일이 될 거야 되니까 아. 바로 낳자마자 될 거 오는 게 아니고. 예예예. 예, 예.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탁 갖다 붙이면은 예. 지 새끼 바로 그만 알아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. 예. 그게 제일 걱정을 하더라고 다들. 예. 그러니까 이 지새끼 치중을 못 하고 내 새끼 예, 아닌 맞아, 걸로 맞아, 맞아. 모르는 애가 접한다 예, 이렇게 맞아, 판단할 맞아. 수도 있죠. 예. 그리고 그걸 제일 걱정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볼수록 한 20몇 마리 30마리 가까이 해보니까 예. 그런 거는 뭐 아예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좋아. 예,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고요? 예. 예. 처음엔 미쳤다고요. 예. 저 송아지 들어갔다 떨고 요 들어왔다가 또 나서부터 또 떨고 갔다 주고 예. 미쳤다께 거의 예. 말로 아끼고 께 예. 그런데 이제 여기 송아지 가고 가고 내가 한 40몇 마리나 한 마리도 실패 안 하고 네. 송아지도 저 먹고 저 건강하게 잘 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안 해.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런 소리 안 하고 지금도 아 그래 하면 좋겠다 그거 배워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. 아직 바로 들어옵니까? 저녁에 나 저 온 숲독이 한 게 있다니까. 아 네. 그 다른 날 온도 습도 맞춰가고 이거 당연한데. 안 그래도 이 농가분들이 이 송아지 방을 청소하기 편하게. 근데 이게 좋아. 예. 요거 가면 약간 더 높아야 되더라고. 네. 큰 거는 약간 뛰넘으려 하더라고. 예. 청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? 물 청소하기가 조금 아쉽네. 그리 이불을 갖다가 이거 딱 해놨다 아닙니까? 예? 이불을 밑에 깔고. 그걸 아, 그 그래, 이불을 갖다 탁고 막 뒤엎힌다 이거. 그럼 아, 바닥에 이불, 아예 네. 이불을 하나 깔아 놓고 이불 한 개 깔고 한 개 치우고 또 깔아 놨고. 예. 네. 그런다. 아, 못 쓰는 이불을. 예. 네. 그러면 깨끗하거든. 네. 또 빨아 삐고 그러고 딱 늘어가 말리나 하면 또 껴안고 예. 네. 계속 안 빨아도 돼. 예. 네. 아, 이 컨테이너 이거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 같습니다. 이게 좋아해. 예. 네. 내가 지금 얼굴 때 갖고 사장님은 송아지 죽일 폐사율이 별로 안 나겠다. 네 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도 실패 안 봤어요.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네. 그만 이리 와삐거든. 아 태어나면. 예. 네. 와갖고 네. 이거 또 조유 냉장고 안에 조유가 있거든. 예. 네. 여기에. 아 네. 그래가 조유 한 개 딱 녹이가지고 그래가 또 딱지하고 아침에 붙이는 거야. 아 다음날 아침에 네.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엄마 옆으로 가는 거네. 네? 조유도 딱 먹고 여기서 드라이가 싹 말려갖고 네. 그리고 딱 온도 습도 딱 맞춰가지고 네. 네. 온도 습도는 어때? 어느 정도로 맞춰줍니까?
한 23도 예. 온도는 예. 그리고 예. 습도는 한 40%. 40%. 예. 그래요. 요 널널리도 갖고 예. 요 여러 개 이렇게 할 수 있거든. 네, 네. 그 사방 조금 좀 더 캐고 예. 조금 덜 주면 한 개 끄고 그래야 네. 딱 맞추면 되거든. 저도 배꼽 소독하고. 예, 저도 소독이요. 예. 어디 사이즈가요? 어디 사이즈가 크면 좋아요? 여기 저 안에 냉장고라든지 저거 없고요. 예. 이런 것들이 요 한 개, 두 개, 한 세 개 정도 들어가면 좋아. 아, 컨테이너. 아픈 송아지도 예. 치료도 할 수 있고, 그것도 그 새끼 낳은 것도 가오고, 한 개 갖고는 이 두 마리를 이어놔야 될 상황이 생긴다. 그렇죠. 예, 그럴 수도 있죠. 예. 그러니까 여기 한 두 개, 세 개나 이어나면 좋아. 아, 컨테이너에 이 방을 나누는 것보다 예. 조금 더 큰 방에 이거를 세 칸 정도 집어넣을 예. 수 있게 냉장고는 딴 데 놔두더라도. 예. 그런 게 좋지. 예. 컨테이너 얼마 정도 합니까? 300만 원 합니까? 밑에 요런 거 그냥 밑에 이 바닥 그거 안으로 180만 원? 180만 원? 예. 기본 딱 사면 180만 원 하면 돼. 아. 3m, 6m짜리. 네. 이거 농장에 갖다 놓는 건 문제는 없어요? 컨테이너? 예, 상관없지. 상관없지. 예. 이거는 그냥 들었다가 놔놓고 뭐 놔놓고 뭐 또 옮기고 하는 게. 허가상은 문제 없지? 없지. 예. 이건 아무 상관도 없지. 예. 40몇 마리 쭉쭉 이쯤에 송아지 낳았는데도 한 마리도 안 죽이는데, 뭐. 저기, 저 위에 그, 2월달 그때는 춥거든. 네. 또 저쪽에 저기, 1월달, 12월달 밑쪽에 낳은 것도 있다, 아닙니까? 네. 저런 것도, 우리 다 낳아도 한 마리도 안 죽인데. 저 아까 전에 사장님, 우사 환경을 봐도 제가 한 마리도 안 죽겠네, 폐사에 없겠네, 그렇다고 하더라, 아닙니까? 그게 환경도 깨끗하게, 저쪽 우사 환경도 좋더라고요. 깨끗하지. 네. 아, 다른 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시다가 사장님 하시는 거 보고 컨테이너에 집어넣었단 말이네. 근데 사장님은 이불을 깔아줬는데 그분은 전기장판까지 깔아가지고 전기장판을 깔아 따뜻하다 해가지고 네. 그 상태에서 님개를 달아주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송아지가 내가 봐도 그때 아 저거 좀 애르끄는데 싶더라고. 네. 그런데도 그 다음날 되니까 송아지들이 괜찮아서 깨어나더라고. 회복하더라고. 네. 확실히. 그러니까 그게 잘했지. 네, 밑대가 또 따뜻하게 해가지고 해주니까. 사람 온돌처럼 해. 네. 체온 보호도 네. 되고 네. 바깥에 떨면서 닌겔 받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어. 그리고 걔도 한 두세 마리 오래가지고 해놔서 살리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내나 내하고 똑같이 이제 그것만 하고 컨테이너 갖고 들어가. 그것만 하면. 네. 부모는 네. 헬스도 갖고 들어가고 혹시나 아파서 님길 해도 달아야 될 때도 들어가고 하루 굶기는 것도 이따 집어넣습니까? 절식하는 것들 예. 아 그따 그냥 집어넣네 딱 고마 갖고 가 절식이어서 고마 절식시키빈다 6시켜버리긴 하네 그러면은 바로 밑에 똥 싸는 기 예. 저쪽에는 혹시나 이리 뭐 옆에 애들을 또 감염시킬 수도 있죠 감염도 시키고 저것들이 밝아 이래갖고 똥 싸는 건 묻어빈다 아닙니까? 예, 잘 못 안 보이지 예. 여기에는 바로 딱 싸나마 변 상태가 어떻다 이게 낫고 있다 안 낫고 있다 예. 딱 바로 포가 나지거든 예. 그러니까 이제 이동에 갔다 왔다 이동하는 게 좀 귀찮는데 네. 치료하는 기나 그 치료하고 예후 같은 거 보는 거는 이거 훨씬 좋아요. 그럼 요쪽에 창녀이라고는 그 친구도 네. 자기 아버지가 평생 소를 키우시다가 네. 그 저녁에 나왔는데 송아지가 떨어댕기네. 송아지도 약하게 난 모양이라. 네. 그래가지고 먹고 그저저저 창이래님이 그거 모시고 저 컨테이너 안에 아버지 갖고 들어갔는데 우리도 컨테이너 안에 갖고 그만 들어가 보이시듯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네. 나로 딱 틀어주고 해갖고 아침에 딱 땡기네 송아지들 벌쩍하게 딱 깨어난다고 그러더라고 네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이제 한번 해보고 좋으니까 계속 네. 그리 하더라고요 네.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 만들 거네 냉장고 하고 저 치우고 세 네. 마리 들어올 수 있게끔 네. 전용으로 이 송아지들 하는 걸로 하고 네. 한겨울에 최고 추울 때 예. 영하 한 10도 내려가니까 저 난로제도 한 개 갖고는 23도까지 못 올리더라고요. 아, 네. 실내 온도를. 세 개를 놨고 저는 그걸 두 개를 놔가지고 네. 온도를 갖다가 딱 맞추면은 딱 되겠더라고. 이 보온등 있답니까? 보온등하고 저거하고 차이 좀 있던가요? 보온등은 바깥에 저 달아나면은 예. 바람이 분다든지 뭐 했을 때 밑에 그것만 따시고. 그것만 따시죠, 예.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방 안에 이제 예. 방, 온기가 다 살아있는 예. 거죠. 전체적으로 훈훈하니까. 예. 그러니까 훨씬 더 송아지한테는 좋지. 그렇겠죠. 예. 그러고 또 저 바람 불고. 예. 또 뭐 이런 관계들, 밑에 바닥 축축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아예 없으니까. 제일 예. 깨끗하고 해주니까 뭐. 예. 제일 그, 좋지. 그, 뭐, 그, 지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고. 예. 뭐 그런 게 뭐고. 예. 이거 내놔 먹고 저 차량용 소독기거든요. 네네. 개인들 소독하는 소독기 이건
매니라든지 군에서 나눠주는 거. 네. 거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요는데. 네. 송아지 한 마리 이제 밖으로 내고 나무. 네.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뿌리가지고. 네. 혹시나 죽었던 거 설사하고 이러면 있을 수 있으니까. 네. 싹 쏟아가면 또 해가지고. 아, 한 마리 나오고 나면. 예. 네. 네. 또 다음 송아지 까오고 그런다니까. 네. 이거 딱 뿌리면 이거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게 있는데. 뭐. 그렇죠. 신발 소독도 하고 옷 소독도 하고. 네. 이런데 이런 빈 것도 묻어 있는 그런 것도 딱 소독 싹 해가지고. 네. 다시 이 송아지 딱 까오고 갖고 나가고 까오고. 네.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세다 좋아요. 네. 딱 이게 좋고. 언덕에 습덕에 이걸 딱 해가지고. 네. 진짜 송아지들이나 아픈 송아지나. 네. 갓 태어난 송아지들이 최적의 지가 좋은 온도. 네. 그걸 갖다 요걸 딱 갖고 지가 맞춰주면 딱 된다고. 습도나 온도나. 네. 요걸 한 개 틀림없이 해야 돼. 네. 감으로 하는 거 가면 요거는 숫자로 딱 놓으니까. 그렇죠. 정확하거든요. 네. 그냥 뭐 컨테이너가 제일 좋은데. 네. 이런 거 위에 기분 필요 없이. 네. 정말 36짜리 새 거 딱 사면 예. 네. 새 거 사면 180만원에서 200만원. 예.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새 것도 필요도 없거든. 예. 필요 없으니까 중고 같은 거 그만 사면 한 100만원 이짝저짝 하면 그만 이 컨테이너 한 개 딱 삽니다. 네. 3m, 6m짜리. 예. 거기면은 뭐 농장이 100마리, 200마리 돼도 뭐. 문제가. 충분하게 송아지들 뭐 안에 여놨고 뺐다 였다. 예. 치료하고 오면 다 되는 게라. 예. 네. 그러니까 뭐 큰 병이 드는 것도 아니라. 네. 예. 그럼요.